결혼에 이어 2세 탄생까지 사랑의 결실을 맺은 스타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아우 사랑스럽죠? CF 촬영장에서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올 1월 결혼에 성공한 빅 김태희 커플. 결혼 직후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태희 씨는 현재 20주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B 씨는 김태희 씨의 임신 소식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엄마와 가장 완벽한 몸매를 가진 아빠의 2세는 어떤 모습일지 대중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운데요.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네. 아들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 같은 딸이 정말. 삼촌은 우리 서울이처럼 아주 예쁜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현재 김태희 씨는 활동을 접고 태교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태. 명문대 출신의 똑부러지는 김태희 씨의 태교법은 무엇일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리 유나랑 세아 임신했을 때 태교가 태희 같은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 태교였거든요. 어머머, 언니의 태교법대로라면 김태희 씨는 거울만 봐도 태교가 자동되겠는데요. 한편 이들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청담동에서 이태원으로 이사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예정인데요. 엄친 딸 김태희 씨답게 자녀 교육까지 고려해 집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마! 우리 김태희 씨가 올해 말 출산 예정이라네요. 자, 배우 전지현 씨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임신 10주! 지난해 2월 첫 등남 이후 1년 5개월 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이에요. 첫 아이 임신 후 공식 석상에서 아름다운 D라인을 자랑하던 전지현 씨는 출산 후 인어공주 역으로 드라마에 복귀하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몸매를 보여줬는데요. 임신 소식 직후 아들도 함께 있는 전지현 씨 가족 목격담이 재조명됐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남편이 근육질의 몸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며 전지현 씨 가족의 모습을 전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아빠와 엄마의 우월한 유전자를 닮은 둘째 비주얼도 너무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전지현 씨 내년 1월 출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순산 소식.